자, 그러면 오늘도 또 정시에 각을 채야 되는데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김 프로님. 예. 뭐 반차 갔다 왔으니까 힘내야지. 자, 오늘 증시의 각을 재주실 증시 각도기 약간 콧물 훌쩍거리고 계신 곽상준 부지점장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신한금융그룹의 신한금융투자 곽상준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곽 부장님, 올해 납회가 언제부터죠? 30일이 납회죠. 아니, 그 누가 그렇게 만든 거예요? 옛날에는 27일, 뭐 28일이었잖아요. 그땐 전산화가 들돼 있었고 손으로 직접 다 그 주문표도 바꿔야 하던 시절이니까. 27일 날 납회하면은 네. 장도 안 살고 곽 부장도 안 나오실 테니까 우리 쭉 한번 쉬어보자라고 제안하려고 그랬거든. 아. 30일 날 납회돼. 네, 저는 그럼 다음 주부터 좀 쉬도록 하겠습니다. 아, 어딜 갈라 그래요? 장이 지금 이렇게 큰. 아, 저는 올해 수고를 많이 했고 잘 했기 때문에. 아니, 그 우리가 좀 쉬려고요. 얘기해야지. 아, 진짜요? 네, 좀 쉬려고. 어. 네. 저희가 아니, 근데 내가 듣기로는 회사 인사가 30일로 알고 있는데. 어? 부재 중에 발령이. 제가 발령 나면 여기 못 나오는데. 네? 발령 나면 여기 못 나올 수도 있는데요. 발령 안 나는 게 좋지 않나요?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하고 있다는 걸 못 느낍니까? 아, 저 발령 안 날라고. 아, 네. 안 나는 게 좋아요. 네. 유지. 그러면 지금 발령 날 거라는 게 뭐 한 자리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난다면? 부장? 아니, 그 아, 네. 민호 뭐 지점장? 네. 네. 그래서 저는 안 하려고요. 아, 그래. 네. 그래. 지점장 하면 네. 그 사람들 관리하느라 지금 증권회사 난리예요. 지점 축소하고. 아, 그래요? 네. 지금 지점 축소하고 이게 20년 만에 최고 상황이거든요. 최고가 뭐야? 최악. 아, 네, 브로커리지 최고로 안 좋아. 위축된 상황이거든요. 근데 오늘 보시면 금리가 드디어 6월 이후로 스프레드가 최대한 금리 차가 확 벌어진 장단기 금리 차. 8월 달에 이제 끝났다. 장단기 금리 역전되면서 공황 온다 막 이랬던 분들을 지금 한번 다시 불러 보세요. 지금 뭐라고 할지 진짜 궁금한데. 조짐이 계속 제가 심상치 않다. 네. 오늘 사실 시장 별로 볼 건 없어요. 시장 좀 막판에 좀 빠진 모양이죠. 네. 시장 별로 볼 거 없고 할 얘기도 없어요. 네. 뻔해. 근데 금리물이 이상하고 유가가 이상해요.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중요한 지표물로 작용할 게 오늘 한국 시장일 것 같아요. 저는 한국 시장이 오늘 어떻게 되느냐가 저는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2200 왔잖아요. 그러니까 낙폭이 과대했던 것을 일부 해소는 했어요. 이제 2200 왔으니까. 그다음에 삼성전자도 거의 신고가 부근이고 네. 이런 상황인데 자 그럼 여기서 과거 같았으면 어땠습니까? 예, 조금 휘적거려 놨잖아요. 뭐 탄핵 관련도 이슈도 좀 있고 등등 하니까 그러면 여기서 한번 빠져야지 정상이잖아요. 그동안 우리 몇 개월 동안 3, 4분기에서 봤던 네. 그 흐름으로 보면 제 느낌에는 오늘 생각보다 덜 빠질 거로 베팅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한국이? 저는. 네. 빠지긴 빠져요? 빠질 수 있죠. 많이 올랐으니까. 아, 단기간에 지금 어느덧 2200이에요. 사람들 깜짝 놀라요. 뭐 삼성전자 사상 최고가 부근이에요. 몇 개월 네. 안 차이나. 2080 뭐 2000 떨어져 2000 깨지면 사야 됩니다. 뭐 이랬는데 2200이에요 지금. 맞아요. 다 지금 2000 깨진다며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이냐면 질이 좀 달라지고 있다는 거고 그 측면에서 보면 제가 이제 요즘 내년도에 감히 말씀드리면 부동산 수익률보다 주식 수익률이 좀 좋지 않을까? 좀 좋아가지고 됩니까? 좀 좋아가지고 박 부장님. 저도 많이 좋아야지. 저도 이제 조심스럽게 해야죠. 아, 뭐 또 노리시는 게 있네. 펌프질 막 할 수는 없잖아요. 아, 좀 좋아가지고는 안 돼요. 예. 네. 근데 어찌되었건 뭐 근데 여러 가지 정황적 상황들이 말기적 징후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말기적. 예. 네. 이게 모두가 위험을 싫어하고, 응? 그다음에 이제 주식은 끝났다고 생각하고 증권회사에서 주식을 안 해버리고. 저 같은 사람이 이제 희귀종이에요. 미국 주식만 하고요? 네, 미국 주식 하라. 알지도 못하면서 미국 주식 하라 그러고. 사실 네. 알지는 못해. 잘 알. 그 네. 공부를 물론 이제 대형 기업들은 좀 흐름을 좀 오히려 좀 편하게 우리는 접근할 수 있겠습니다만 개별 기업단은 정말 공부 많이 해야 되는데 네, 그런 상황인데 하여튼 증권회사에서 증권을 안 해 주식을. 이게 어떻게 웃기는 상황 이게? 증권회사에서 지금 주식을 안 해. 안 해. 이게 무슨 상황이에요 이게? 20년 제가 20년 회사 다니면서 이렇게까지 수축된 그러니까 그 한 점포에서 나이 드신 분 저 이제 저 윗세대들은 과거에 다른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주식밖에 안 했거든요. 그렇지. 그러니까 그분들은만 해. 근데 예를 들자면 과장 이하급에서 지금 전 증권사 마찬가지인데 네. 주식을 잘하고 주식을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들 별로 없고, 없고. 지금 사실은 4.4분기 수익률이 굉장히 좋잖아요. 4.4분기만 따로 떼보면 그렇지. 작년 네. 연간으로 안 따지고 그렇지. 8월부터 그러면 사실은 옆에서 저렇게 막 속이 뻥뻥 터지면 관심을 가질만도 하거든요. 어린 친구들이 관심이 없어요.
뭐 해요 그런 사람들은? 판매 조직으로 점차 바뀌고 상품 있는 거죠. 판매, 예. 금융상 아. 금상이라고 하잖아요. 네. 금융상품 판매. 네.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그 태극의 그걸로 따진다면 완전히 그 기운이 소멸되어 있는 상황이죠. 예. 태극으로 갑자기 갑니까? 그러니까 아주 조금밖에 에너지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제 사실은 여기서 이제 불이 붙으면 마른 섭에 불을 붙이듯이 갈 수도 있다는 거죠. 아, 근데 지금 이번에 규제책 나오는 게 이제 부동산 가격을 올리는 걸 막는 규제책이잖아요. 그러니까 떨어뜨리는 규제는 아니고. 네. 근데 어찌 되었거나 돈줄이 거의 다 막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과연 돈이 갈 데가 없는데 제 생각에는 주식 시장이 사람들 보기에 아 이거 오르나 보다라고 느낌을 주면 오히려 그때부터 가속도가 더 붙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아직 그 단계는 아니고요. 아니면 혹시 네. 그 막 막아놓은 그 비싼 아파트들 말고 나머지 저 주택으로 번질 가능성은 없습니까? 그 돈 있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 내가 네. 지금 자산이 만 10억 있는데 이 돈을 그 전에 부동산 살려고 했다가 이거 10억짜리 뭐 20억짜리 아파트 못 사니까 그럼 내 주식 사러 가야지 이거보다는. 야 그럼 저 부산에 아파트 뭐 있나 대전에 뭐 있나 이렇게 갈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부동산 시장에서는 열심히 알아보겠죠. 네. 네. 그리고 부동산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이쪽으로 시장 안 넘어옵니다. 네. 그게 다른 자금이래요. 네. 아, 저도 그건 인정해. 제가 강남에 PB 뭐 거액자산가를 많이 아는 분들 네. 근데 가끔 물어보거든. 아, 부동산도 이제 많이 올랐는데 주식을 안 넘어. 주식 안 해요. 그러니까 그분도 주식 안 해요. 네. 네. 100억 부동산 자산가의 주식 투자 그 규모는 한 1~2억 재미로 그런 식이니까 예, 그리고 한국 자산가들이 주식으로 재미를 못 봤어요. 미국 같은 경우는 꾸준히 올랐기 때문에 뭐 퇴직연금도 넣고 뭐 다 넣잖아요. 전 인생을 다 걸어버려요 거기다가 네. 꾸준히 올랐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게 대통령도 떨어지면 막 3%만 떨어지면 난리가 나고 그런 건데 우리는 좀 그렇지 않았죠. 지금 2000년이나 지금이나 지수 차이 뭐 얼마나 됩니까? 네. 경제 규모 차이는 이렇게 많이 났는데 그리고 기업들의 그 규모도 엄청나. 그때 삼성전자하고 지금 삼성전자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수는 별로 많이 안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최근에 뭐 고위공직자들 보니까 청와대에서도 그렇고 장관들도 그렇고 집 두 채 있는 사람 한 채씩 판다며. 네. 네? 실제로 지금 네. 자기가 판다고 네. 그러잖아요. 그러면 나 같으면 그럴 것 같아. 아, 나 집 팔아가지고요. 딱 신한금융 가가지고 곽도기 부장 찾아가서 계좌 좀 더 주세요. 네. 그 딱 프레스를 리사하면 인기가 굉장히 올라갈 거야 아마. 아 역시 현명하다. 네. 응?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네. 오나 안 오나. 예, 그래서 오늘 미국 시장 이렇게 살펴보시면 지수는 별로 별거 없어요. 근데 이제 몇 가지 이제 징후들과 재밌는 것들이 있다는 점인데, 보시면은 뭐 기술 반도체 주식은 이렇게 지수가 조금 흔들림에도 불구하고 거의 안 빠집니다. 역시나 테크예요. 테크고 10분 남았으니까 빨리 지수 한번 띄워주세요. 네. 빨리 넘기고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게. 지수는 S&P 500은 0.04% 떨어져서 3,191.17이고 다우는 0.1% 떨어져서 28,239, 나스닥은 0.05% 올라서 8,827, 예. 러셀 2000은 0.25% 올라서 1,660입니다. 유럽 시장은 혼조세인데요. 독일은 0.49% 떨어졌고 영국은 0.21% 상승했고 프랑스도 소폭 떨어졌습니다. 달러 지수가 0.2% 올랐어요. 오랜만에 드디어 올랐고 예. 그다음에 그 달러 원도 1166원 62전 달러 위안도 7.00으로 올랐습니다. 즉 약세를 보여줬는데요. 그래서 오늘 한국 시장 저는 이런 정도의 패면 나쁜 패죠. 네. 나쁜 패를 들고 과거 같았으면 충분히 빠져줬어요. 한국 시장이. 과연 어떻게 될 건가 오늘 굉장히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시면서 한국 시장의 질이 달라졌는지를 확인하시자는 거죠. 물론 하루 네. 가지고 뭐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근데 금리율은 이상합니다. 10년물 금리율이 드디어 1.9를 넘어갔어요. 1.922%로 1.92%로 예, 3.3bp가 올라갔고 2년물은 1.635예요. 보통 이제 시장이 흔들리면 금리가 떨어지는 게 정상 아닙니까? 네. 근데 금리가 계속 올라가면서 장당의 금리차가 지금 28bp가 넘게 나면서 네. 올해 6월 이후로 최고 금리차를 보여주고 있어요. 네. 그러면서 여기에서 이제 잠시 뉴욕 연준 총재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현재 그 통화 정책이 현재 좋은 상황이라고 얘기하면서 정책 기조의 변화를 주기 위해서는 경제 상황에 상당한 변화가 있어야 할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뭐 좋은 상황들이 잘 진행되고 있다 이런 정도의 언급을 하고 있어요. 네. 이걸로 감안해서 이제 행간을 읽어보면
이미 너희들 좋은 거 알고 있어. 근데 일단 갈 거야. 네. 갈 건데 계속 지켜보다가 조치를 하긴 할 건데 파월의 얘기를 생각 보면 한 타임 늦게 한 박자 늦게 조치를 할 거야. 한 박자 늦게 금리를 올릴 거야라는 게 연준의 지금 현재 스탠스인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 시장은 연준에 의해서 그 작년처럼 훼손당하는 일은 일단 없다. 상당 기간. 상당 기간 없고 네. 그다음에 이번에 연준은 아마도 금리를 올려도 시장을 흔들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금리를 올리는 작업을 할 것 같다라는 게 최근 몇 개월간의 제 이렇게 연준을 관찰하면서 보게 된 종합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인플레이션의 시대 뭐 이런 얘기를 재작년 책 제목인 그 얘기를 자꾸 하는 거죠. 인플레이션의 시대가 올 수도 있겠다. 아, 그 책이 아직도 팔리더라고. 네. 더 팔릴 수도 있어요. 이제 책 제목 잘 뽑으셔가지고 네. 이제 인플레이션 시대가 진짜 오기 때문에 네, 그래서 어쨌든 그렇습니다. 지금 금리물이 그런 것들을 자꾸 보여주는 느낌을 받는다는 우리 것이죠. 우리 최혜선님이 질문 주셨는데 뭐 많이 나온 얘기긴 합니다만 금리가 장단기 금리 차가 이렇게 많이 나는 게 무슨 의미냐? 네, 그 금리라는 거는 돈을 빌려 쓰겠다는 것에 대한 대가잖아요. 네. 네, 그러면 미래 전망이 좋으면 돈을 빌려 쓸 사람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미래 전망이 좋다면 많지. 네, 돈을 네, 돈을 많이 쓰면은 돈 빌려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싸게 빌려줘야 될까요? 비싸게 빌려줘야 될까요? 비싸게 빌려줘야. 예, 네, 비싸게 네. 빌려줘야 되죠. 근데 단기 금리물은 최근에 콜금리 기준으로 기준금리 시점에서 멀리 떨어질 수가 없잖아요. 네. 그죠? 기준금리가 중력처럼 땡기기 때문에 네. 호들갑을 떨면서 지가 휙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기준금리랑 거의 비슷해요. 예, 비슷하게 붙어 있는 건데 장기 금리물은 미래 전망이 나쁘면 내가 돈 빌려줄게. 미래를 확보하고 싶잖아요. 네. 채권자들 입장에서. 그러면 그때는 싸게 돈을 빌려줄 수 있잖아요. 미래 전망이 나쁘면. 근데 미래 전망이 좋으면 뭐 좀 비싸게 받고 싶어. 이렇게 되니까 금리차가 벌어진다는 건 미래 전망이 좋아진다. 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네.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그 금 가격도 1479 고요. 네. 그다음에 WTI가 60.80인데 60.80인데 이게 미국 제가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네. 미국의 원유 재고가 지금 470만 배럴 늘었어요. 아, 재고가 늘었는데도 가격이 안 빠져요. 0.1% 네. 빠져요. 60달러 유지하잖아요. 네. 마지막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62달러 밴드. 정프로. 네. 네. 아, 이럴 때는 좀 그 김프로님 저것 좀 얘기해 줘. 유가에 관해서는 내가 상방이 열려 있다라고 아람코 상장할 때 그랬잖아. 사실 살아냈지 내가 방송 끝나자마자 네. 52불 53불 빨리 바꾸지 유가 관련해서는 우리 김프로님 전문가십니다. 유가 흐름 아주 정확하게 맞추시는데 아니, 나는 사실 뭐 네. 경제가 좋아져서 이게 올라가는지 모르겠는데 난 아람코 상장이 굉장히 중요한 변수라고 보거든 앞으로도 네 총력을 다해서 기름값 빠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무조건 어제 올려야만 어제 그제 계속 아람코 빠졌어요 주가 네, 숙명이다 이거죠 아람코의 숙명 아니, 물론 이제 그게 작용 어느 정도까지 갈는지 모르겠지만 변수가 새로 생긴 네, 거니까 그렇다고 정프로는 비겁하게 여기서 밴드 바꾸지 않습니다. 63불? 63으로 갑니다. 아, 네. 63. 투자를 무슨 뭐 자존심으로 합니다. 네, 그러네요. 나도 63불 네. 가면 쇼칠게. 네. 네. 어쨌든 이게 경기하고 연동된 것이냐를 우리는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보는 네. 것이고 지금 이렇게 과거 같은 470만 배럴 늘었으면 꽤 빠져요. 뭐 2%도 빠지고 이랬는데 안 빠지잖아요. 네. 이상하다는 거예요. 조짐들이 다 지표들의 조짐들이 이상하다라는 거고 우리 방송을 계속 들으신 분은 이미 다 촉촉히 젖어서 네. 잘 아시고 계실 것이다 생각이 듭니다. 개별 종목단들을 보면은 테슬라 최고치 최고가 냈습니다. 프리 캐시플로우가 상당히 좋아졌다라고 테슬라? 테슬라가 3.7% 올리면서 신고가를 냈고요. 반면에 잘 팔린답니다. 잘 팔려. 네. 저도 그 트럭 그거 사고 싶더라고요. 그것도 그렇고 아 진짜 잘 팔린다. 캘리포니아에서는 뭐더라 GM의 뭐보다 더 많이 팔렸다는데 지금. 네. 아 테슬라 진짜 마감 엉망인데. 근데 일단은 있어 보이지. 아까 엣지 있어 보이냐 그거 몰고 다. 가까이서 보면 진짜 엉망인데. 금방 질리긴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현대차도 잘할 것 같아요. 전기차 부분에서 현대차 아주 좋습니다. 보면 네, 그 페덱스가 10% 빠졌네요. 아마존에 페덱스하고 거래 끊겠다고 했거든요. 아니, 그 입점 업체들한테 페덱스한테 그거 하지 말라고. 네. 그래, 웬 일이래요? 네. 싸웠어요? 아니요, 물류를 자기네가 직접 하려고. 아, 아마존이. 아마존이. 예. 저 아마존 저러다가 한방 당한다. 저 독과점 저거.
다 해버리면 아 나 저 기업 하나가 그 시애틀 경제를 들고 들썩들썩해요 지금 난리 났어요 시애틀은. 네. 어쨌든 뭐 이런 뉴스들이 있고 그다음에 그 지표들 중에서는 독일 IFO 경제연구소가 발표한 12월 기업 환경 지수가 96.3으로 나왔고요. 네. 전월치 및 시장 예상보다는 양호하게 나왔습니다. 이제 유럽도 슬슬슬 훈풍이 불죠. 지난번에 라가르드 총재다 그랬죠. 생각보다 유럽 경기 나쁘지 않다 이렇게 했어요. 자 합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하여튼 오늘 한국 시장 관심 많고요. 테크 뉴스들 몇 가지 살펴보면 어디죠? 바이두. 바이두의 16나노 AI 칩을 삼성에서 조립하기로 네.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지금 삼성이 인텔하고도 얘기를 하고요. 네. 계속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작년에 아니, 올 초에 제가 저의 머리는 벌써 2020년을 가 있어서 2019년을 자꾸 작년이라고 불러. 자꾸 땡겨오니까 실적을 네. 땡겨오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2019년 제가 초에는 핸드폰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앞으로는 제가 반도체 얘기를 많이 할 것 같은데 반도체 중에서도 저는 중심에 파운드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이제 파운드리에 관심을 많이 좀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파운드리 시작한 게 뭐 이제 시작하는 거잖아요. 아니에요. 파운드리 오래됐어요. 하고 있었지. 삼성이? 아니 그렇게 큰 이렇게 메이커들은 다 파운드리 있어요. 하이닉스도 파운드리가 있어요. 아 그래요? 하이닉스 잘 못해서 그렇지. 조금해서 그렇지. 예. 저런 데는 어때요? 동부 하이텍 이런데 괜찮아요? 동부 하이텍이 국내에서 파운드리만 하는 회사잖아요. 저기. 좀 작은 파운드리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8인치 웨이퍼 뭐 네. 이런 것들을 하는 데인데 뭐 좋으니까 주가가 올라갔지 갔겠죠. 그리고 TSMC가 상당히 많이 올해 지금 떨어졌지만 그 올해 상반기하고 3, 4분기까지는 아주 뭐 고공행진했거든요. 네, 그래서 파운드리 사업이 전반적으로 지금 반도체는 비트그로스가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양상이기 때문에 네. 파운드리가 나쁠 건 없습니다. 비트그로스 증가라는 건 생산량도 증가한다는 거니까 생산해주는 공장이 나쁠 건 없죠. 아이폰이 많이 팔리면 폭스콘이 나쁠 리는 없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정도로 보시면 좋겠고 제가 이제 그 기업 탐방을 하면서 내년도 3월 달에 애플의 그 아이폰 9으로 추정되는 게 나오는 거 맞는 것 같아요. 얘기는 안 해줘요. 얘기를 하는데 떠봤는데 네. 부품이 나쁜데 시작하는 것 같아요. 네. 어느 회사인지는 말씀을 안 드리는데 네. 하여튼 보입니다 조짐이. 그래서 그렇다면 내년도 이제 휴대폰 쪽에서는 과연 이게 얼만큼 잘 팔리느냐 이게 중요한데 우리나라 기업들이 만든 아이폰 부품들이 뭐 디스플레이 네 또 뭐 그리고 뭐 카메라 모듈 아 카메라 모듈 네. 네. LG LG 이노텍이 LG 대표적인 게 대표적인 하청업체예요. 그리고 삼성이 또 대표적인 하청업체입니다 애플에. 네. 근데 예를 들어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잘 된다고 우리가 팔 게 없어요. 앱 윈도우 잘 만들어서 뭘 일도 없지 일도 네, 없어요. 네. 네. 그래서 사실은 애플이 한국에는 굉장히 고마운 기업이고 네. 최근에 미국이 하웨이 제재 해주는 거 정말 고마운 얘기예요. 삼성이 덕분에 번쩍번쩍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제는 그 삼성 테크니션하고 한번 만났어요. 제 조카인데 야 하웨이 진짜 잘 만들어? 물어봤어요. 네. 그냥 네가 아는 대로만 다 얘기해봐. 했더니 정말 좋아요. 이러더라. 화웨이. 네, 칩이 네. 하웨이 칩이 AP 칩 같은 기린 칩이잖아요. 정말 좋아요. 그러더라. 그게 말이 돼? 어떻게 좋지? 내가 물어봤더니 보조금을 많이 받는답니다. 정부. 네, 보조금을 많이 받아서 코어를 막 때려박는 거예요. 예. 네, 그래서 AP 칩 성능이 상당히 좋게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3분의 1 값으로 사는 거예요. 칩을. 그러니까 막 집어넣는 거죠. 그러니까 아 미국이 저렇게 안 했으면 얘네들 진짜 벌떡 일어났으면 야. 진짜 기술 패권에서 한국이 굉장히 위기였겠구나. 하웨이 칩은 누가 만들어요? 하웨이가 암이 설계해서 TSMC가 조립하겠죠. 그 구조죠, 뭐. 아, 그러니까 하웨이가 돈 주면 네 암이 설계해주고 아키텍처를 주고 네. TSMC가 네. 만들어주고 네. 암에 저 하웨이에 다시 이제 납품해주고 네, 네. 그렇죠. 거죠. 네, 네. 근데 정부가 여기서 그러면 지원을 해준다는 게 TSMC가 납품하는 가격을 싸게 아 그런 게 아니겠죠. 그 뭐 네. 예를 들어 R&D 비용이라든가 그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들을 다 보존을 해주고 뭐 그런 식이 되겠죠. 네, 네. 예, 그 충분히 뭐 R&D를 해야지 나오는 거니까 물론 자기네들도 일부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R&D에서 갖다
암에서 갔다 왔다 TSMC로 주는 건 아닐 거예요. 중간에 이제 작업을 할 텐데 네. 자기네 필요한 것들 거기에 이제 AP에 MPU, CPU, GPU가 다 심겨져 있잖아요. 네네네. 그리고 CPU는 코어 개수를 몇 개를 박느냐에 따라서 성능이 달라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이게 뭐 그 미세 공정에서 막 두드려 코어를 몇 개 더 넣으면 돈이 들어서 그렇지 더 넣을 수만 있으면 성능 좋아지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만들면 되는 거죠. 성능 좋게 나오는 거죠. 네. 그래서 어쨌든 한국 입장에서는 구군 융성의 시기가 2020년에 가시화될 가시화될 것이냐. 네. 구군 융성 오랜만에. 문제는 뭐냐면 듣기만 해도 기분은 좋아진다. 문제는 뭐냐면 이제 테크 쪽에서 온 기운을 다른 쪽에서 받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다른 쪽으로 또 전환을 시켜줘야 되고. 근데 그게 문제예요. 그걸 잘할 수 있느냐. 아 근데 진짜 의미가 있는 게. 삼성전자 영업이익이란 측면에서 보면 지금 주가 지수가 거의 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사상 최고가 6만 넘어야죠. 네. 아 2018년에 그 좋은 실적 네. 하고 있을 때 주가 그 부분이거든. 그 네. 얘기는 뭐냐? 만약에 실적이 진짜 턴어라운드 해버려 진짜 내년에 실적이 진짜 좋아 보이면 어떻게 되지? 아니 지금 저 그 반도체 애널들이 한 얘기가 이거예요. 과거에는 떨어질 때 막 충분히 떨어진 다음에 시작을 했어 스타트를. 근데 지금은 그 스타트를 상당히 높은 시점에서 그 반도체 가격이 이미 높은 덜 떨어진 상황에서 스타트를 한다는 거예요. 이게 한 사이클로 볼 수 있잖아요. 옛날에 뭐 4년 주기로 뭐 돌고 했는데 이번엔 좀 주기가 짧아진 건데 2016, 17년 고점 치고 나서 이게 뚝 떨어졌는데 지금 저점이라고 하는데 지금 안 좋다고 우리가 막 비명을 질렀지만 적자 안 났잖아요. 적자 안 난 상황에서 반등을 시작하는 거니까 쉽게 얘기하면 높은 고지에서부터 다음 높은 고지로 출발하니까 계단이 상승이다? 아니 그게 아니고 이렇게 올라가는데 이제 옛날에는 해발 0m에서 1000m까지 올라가면 숨차잖아요. 근데 지금은 해발 500m에서 올라가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이 1200, 1300 올라가는 건 어렵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네. 기본적으로 수요 공급이잖아요. 네. 아 근데 치킨 게임이 없잖아. 네. 전에는 뭐 LP다 키몬다 뭐 해가지고 치킨 게임 뭐 죽어라고 그냥 뭐 그래 너 네. 그렇게 낮춰 내가 그래 더 낮춰줄게 이 치킨 게임의 과정이 반도체 불황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뭐 디램에 3사가 뭐 가격 낮추면서 치킨 게임을 한 흔적이 없잖아. 네 지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내년도 실적 1분기 가이던스 발표했는데 뭐 그냥 그런 대로 괜찮고 이번에 생각보다 이제 덜 빠지기 시작해요. 전년 대비 빠지는 게 덜 빠지기 시작. 가격이 아 이게 그 뭐지 매출액이나 이런 것들이 빠지긴 빠지는데 덜 네. 빠지기 시작합니다. 알겠습니다. 한번 보십시다. 뭐 우리 곽 부장이 구군융성이라는 용어를 썼으니까 네. 내년을 기대해 보십시다. 자, 그 연말에 자꾸 좋은 얘기가 들려서 좋긴 하네요. 휴가 가는 거는 잘 생각해 보십시오. 네. 자, 우리 함께 해주신 신한금융그룹의 우리 곽상준 부지점장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